그런데 잠깐만, 이런 이 액체들이 아무리 어딘가에 닿는 표면적을 줄이려고 해도 지구에서는 어쨌든 누르고 있는 이 중력이 있으니까 닿는 면적이 엄청 뭐 작아질 수는 없겠네요. 아, 그렇죠. 아무래도 당연히 지구가 누르고 있으니까 좀 펴지겠죠. 만약에 우주에서 그러면은 액체를 띄운다면은. 우주라면 뭐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물방울이 동동 떠다니는 거 영상 본적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엄청 아름다운 구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야, 무중력에서는 이렇게 완벽한 이구 모양으로 되네요. 그렇죠. 왜냐하면 중력이 작용하는 지면에서는 이 중력의 반대 방향에서만 제한적으로 표면 장력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겠지만은 이 중력이 없는 우주에서는 간섭하는 힘이 없으니까 표면 장력이 전방위에서 일어날 수가 있게 되겠죠. 이 표면에서. 그러다 보니까 완벽한 구에 가까운 모습이 만약에 그 액체를 툭 치지 않았다면 될 수 있는 거죠. 비록 지구에서는 이 완벽한 구 모양의 물방울을 볼 수는 없지만은 그런데 그 비슷한 게 하나 있잖아요. 아, 그렇죠. 비눗방울. 아, 비눗방울. 비눗방울도 네. 어차피 액체로부터 만드는 거니까 이거는 동그랗게 이렇게 나오잖아요. 크기가 다를 뿐이지. 비눗방울이 구 모양을 유지하는 것도 사실 물방울의 표면 장력과 같아요. 그래서 강도가 약해지긴 했지만 표면 장력을 가지고 있는 비눗방울. 그래 비눗방울도 서로 당기는 힘이 어쨌든 존재하게 있겠죠. 그렇겠죠. 예, 기체를 비눗방울이라는 어떤 비눗물이라는 한정된 자원으로 이제 감싸고 있기 때문에 네. 이 부피 대비 면적이 가장 작은 구의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그 무게가 공기보다 크게 무겁지 않으니까 대기에 잠시 뜰 수 있는 것이고요. 구형의 형태를 이제 유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이 비눗방울은 그럼 어떻게 이 빗방울이 이렇게 크게 늘어날 수 있는 거예요? 아, 그게 굉장히 좋은 질문인데요. 사실 물처럼 표면 장력이 강한 물질은 이제 보셨던 것처럼 얇게 펴기가 힘들어요. 왜냐면 봉긋하게 놓이게 되고 네. 서로 당기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비누나 주방세제 같은 계면활성제를 이제 물에 넣게 되면은 물 분자 간의 인력이 약화되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표면 장력이 엄청 약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물을 이렇게 한 방울 책상에 떨어뜨려서 네. 봉긋한 물 형태에다가 뭐 비누물을 살짝 넣는다든지 아니면 이런 식으로 계면활성제를 살짝 넣으면은 이 봉긋한 물이 팍 퍼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바로 이제 얇게 그러면 그 만들 순간.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이 비눗방울과 같은 거품이 생기는 이유가 네. 물이 이제 어떠한 이유로든 표면 장력이 약해졌을 때 네. 이렇게 생긴다. 그렇죠.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계면활성제고. 계면활성제. 자, 그렇다면 이러한 과학의 원리를 잘 적용을 하면 이 전문가가 아닌 우리도 비눗방울을 좀 더 이게 크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요? 그 행사나 축제 마술 같은 데 가다 보면은 엄청 큰 비눗방울로 사람을 막 덮거나 하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거 너무 신기하죠.